기차는 보통 시속 100km를 넘고 KTX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른데 왜 자동차에 있는 안전벨트가 기차의 좌석에는 없을까? 자동차의 안전벨트가 필요한 이유는 충돌 또는 급정지 시에 관성에 의해서 사람이 앞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기차의 경우 차체가 워낙 무거워서 철로 위에서 어떤 장애물에 충돌하더라도 그대로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자체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사람이 앞으로 튕겨나가는 힘이 더 적다. 물론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기차가 탈선해서 급정거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또 기차는 위기 상황에서 급제동하더라도 자동차처럼 제동거리가 짧지 않아서 급제동 때문에 관성에 의해 사람이 앞으로 튕겨나갈 확률도 높지 않다. 안전벨트가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아주 드물지만 탈선 등을 해서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 차체가 찌그러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안전벨트가 오히려 신속한 구조나 대피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 있는 기차의 좌석에는 안전벨트가 없다.